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제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 문제 중에서 세 번째 과목입니다. 기계 위험 방지 기술 과목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과목 중에서는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관심 갖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와이어 로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와이어 로프라는 것은 소선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소선에 관한 내용은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규정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소선이라는 가느다란 강선을 먼저 엮어서 스트랜드를 만든다 했습니다. 그죠? 이 스트랜드는 이제 가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든 스트랜드 여섯 가닥. 일반적인 와이어 로프는 다 여섯 가닥이라 그랬습니다. 특수한 와이어 로프는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다 한 여섯 가닥으로 스트랜드 여섯 개로 가운데 심을 주고요. 이걸 심강이라고도 하고 또 심이라고도 합니다. 심강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꼬아서 꼬임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와이어 로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구성 요소를 대세요, 쓰세요, 뭐 이렇게 혹시 실기 문제에서도 나온다면은 심 또는 심강이 있을 것이고 제일 가운데요. 그 다음 처음에 꼬아서 만드는 소선이 있겠다. 그죠? 소선으로 먼저 만든 가닥, 스트랜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소선, 스트랜드, 그리고 심 또는 심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립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와이어 로프의 말단, 끝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단말 고정 방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면 클립을 이용해서 마지막 부분을 처리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와이어 로프의 구성 요소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죠? 답은 1번입니다. 4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용 로봇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기억나시고 또 생각이 나십니까?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크게 먼저 두 가지로. 첫 번째는요. 교시 작업할 때의 안전조치 사항이 나옵니다. 그죠? 교시 작업할 때 안전조치 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방호장치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큰 덩어리를 먼저 둘로 나누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알아둔다든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만, 산업용 로봇에 관련되는 이론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단원에서는 우리가 크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또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수 있는 이런 공부를 자꾸 해오시라 그랬죠. 그죠? 자, 첫 번째 교시 작업할 때 안전조치 사항은 다시 어떻게 나누어지죠? 세 가지로 다시 또 나누어집니다. 그죠? 크게 자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먼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지침을 정하고 이 지침에 따라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감시자를 정해서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또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기동 스위치에 관련된 사항이죠. 아무나 조작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동 스위치에는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도 부착을 하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시 작업할 때 안전조치 그러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나누시고요. 그 다음 지침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내용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그랬죠. 2, 2, 2 이렇게 했어요. 2, 2, 2. 다 같은 2지만 앞에는 이상, 이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고 이거는 숫자 2입니다. 그죠? 두 명이죠. 두 명. 그래서 두 명이 매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을 또 알아두셔야 되죠. 매니플레이터의 속도에 관련된 사항이고 조작 방법 또는 순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죠? 자, 2, 2는 뭘까요?
이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지를 시키겠죠. 먼저 정지했다면은 그 이상에 관련된 사항을 다 점검을 하고 완전히 다 수리,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가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재가동할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도 하나 더 들어가 줘야 된다 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할 경우에는요, 서로 신호를 정해서 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해야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또 이상현상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뉴플리티 속도요. 사람의 로봇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떻게 보면 매뉴플레이트입니다. 그죠? 이 매뉴플레이트가 뭡니까? 사람의 팔이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로봇의 한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컨베이어 위로 지나가고 있는 부품을 집어서 필요한 곳에 옮겨두고 작업이 끝난 것을 다시 또 컨베이어 위로 올려주고 하는 이런 작업이 대부분의 사람의 로봇이죠. 그죠? 일반적인 로봇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 팔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부를 때 매뉴플레이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도가 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방어장치에 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야 되죠. 그죠? 첫 번째는 1.8m 이상의 울타리를 사람을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완전히 닫혀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1.8m의 울타리가 기본인데 이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컨베이어가 지나가는 곳이라면 울타리를 설치할 수가 없겠죠. 그럼 그런 곳에는 또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틈이 생겨서 사람이 들어갈 쉽게 가면 구멍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광전자식과 같은 감응형 방어장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1.8m 이상의 울타리를 하든가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면 감응을 해서 동작해서 쉽게 얘기해서 스위치와 연동을 시켜 놓아서 바로 사람의 로봇이 딱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들어가면서 발로 밟는, 발은 밟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발이 닿는 부분에 매트를 깔아 놓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부를 때 안전 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안전 매트를 하거나 광전자식과 같은 감응형 방어장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어떨 경우에요?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 매트와 광전자식과 같은 감응형 방어장치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요. 지침에 관해서만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고도 나올 수가 있겠죠. 교시 작업을 할 때의 안전조치 사항이라고 해서 이 큰 덩어리 세 가지를 가지고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은 지침에 해당되는 몇 가지 보기와 이 보기를 같이 섞어서 문제를 또 출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사람은 로봇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 전체 내용을 다 가지고 보기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는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한번 정리를 했으니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의 운전으로 인해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에는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방금 나왔던 내용이죠. 방어장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 스위치 등은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작업 중의 매뉴플리티 속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속도와 관련된 지침에 관한 이 지침 안에 매뉴플리티 속도가 들어가 있었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상을 발견하면 관리 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하고 지시가 나올 때까지 작업을 진행한다. 잘못된 내용이죠. 즉시 정지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죠. 감시자를 지정하고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신속하게 빠르게 정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요, 이 타임을 놓쳤을 때는 바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로 봤을 때는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산업용 로봇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또 보기를 구성했습니다. 그죠? 과거에 단순하게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던 데서 보기 몇 가지를 다양하게 좀 바꿔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CBT로 인해서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전체도 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속도 보고 이게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폴더 정리를 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폴더 안에 관련 파일을 집어넣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다면 공부가 다 됐고 어떻게 유형을 바꾸어 내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서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